소문을 먼저 내세요. 누구랑 사귄다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. 네.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어느 맥주집에 갔는데 네. 어떤 남자가 저 누구세요? 그랬더니 제가 소문의 그 남자입니다.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? 그랬더니, 죄송합니다. 제 친구들이 장난이 심했나 봅니다. 이러면서 사과의 의미로 제가 뭐 공연 티켓 두 장 이러면서 공연을 보러 가자고. 그러다가 사귀게 되고 뭐. 예. 아 그러다가 그 남자하고 사귀었습니까? 네 그거, 괜찮았어요. 뭐. 괜찮은 사람이었어요. 사귈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우연히 너무너무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. 너무너무 우연히 자주 마주쳐서 어머 인연인가?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 8명이 온 길목의 포인트마다 서 있으면서 네 오고 가는 거 이제 서로 아 네. 연락해주고 예, 예, 예. 문소리 씨 내려간다 그럼 저쪽에서 문소리 씨 하면 그분이 입으로 쑥 지나가고 네 그래서 웬일이야 이러면서 아, 우연을 가장한 어떤 뭐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남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경험 있습니까? 아 요정이신데 뭐 온 국민이 열광했는데 무슨 소리예요? 저는 동네에서 명륜동에서 잠깐 유명한 거고 성유리 씨는 네 대한민국에서 요정 역으로 나와서 그랬던 적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분도 요정이라 사람은 못 만났어요. 위에 이렇게 쭉 떠다녔지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다녀서 그래요. 네 사람은 네. 제가 만나고 다녔네요. 아니, 아까도 그 말씀 잠깐 하셨지만 남자한테 관심 없었다 그랬잖아요. 네. 보통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 더 많이 울리거든요. 남자들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면서 남자들. 못되게 군 건 아니고 그때는 정말 사귀다가도 영국에 정신 팔리면은 그냥 헤어지고 나 영국 좀 해야겠어 이런 예 네, 그리고 그게 또 매력적이에요 또 사귀다가도 근데 나 대학생인데 소개팅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 소개팅 한번 하면 안 될까? 남자친구 있는데 이제 네. 남자친구한테 그냥 잠깐 소개팅을 하고 돌아오라고? 돌아오고 소개팅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미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소개팅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나빴네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분한테 사과드려요 네.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또 그분을 다시 만났다면서요 그 서동료의 주인공 뒤투사하셨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? 그러니까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 영화 기자가 돼 있더라고요. 영화부 기자? 네. 혹시 문소리 씨 보려고 기자?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저도 배우가 될 줄은 몰랐고 그 사람도 영화 기자가 될 줄은 몰랐죠. 네. 노팅힐 보면 나오잖아요. 여배우 인터뷰하고 있으면. Are there any circumstances in which the two of you 그렇게 뭐 영화 같지는 않았어. 노래 나오면서 제가 이제 힘들었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아 이제 고생 좀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 해주는데 갑자기 아직도 날 응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혹시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? 무슨 소리지 뭐 질문 있습니다. 그런 적은 없어요. 그분이 또 참 사람이 괜찮은 게 그렇게 영화부 기자를 하면서도 저랑 사귀었었다 저를 안다는 소리를 안 하고 다녔어요. 와하. 오히려 내가 하고 다녔지. 그 기자는 아는데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했지. 그분은 굉장히 그런 오히려 저를 굉장히 보호해주는 이야. 그런 태도. 네. 굉장히 고마웠어요.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요. 정말. 문소리 씨가 차신 거예요 그분은? 궁금하다. 살다 보면 찰 때도 있고 찰 때도 있죠. 근데 정말 남자 복 있다는 거를 느끼는 네. 게 데뷔도 남자친구분이 시켜주셨다면서요. 맞아, 저 데뷔도 남자친구 덕에 했어요. 그분? 그 기자분? 아니요. 아니, 그 한 시간이 얼만데요. 한참 여러 명이. 한참 여러 명이? 아니, 너무 안 사귀어보셨나 봐. 위에 계속 떠다녔다니까. 요정이었나 봐, 진짜. 아니, 데뷔할 때 저는 그때 서울예대 연극반으로 다시 입학을 하려고 국어학번으로 합격을 했어요. 네네. 그래서 그 당시 남자친구가 시네시비를 뜯어와서 이런 오디션을 한대, 너 한번 가봐.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걸 만든대.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 같아. 가봐. 그러는 거여서. 아니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영화배우를 할 만큼 예쁜지 몰라도 여자친구니까 나는 영화배우를 할 생각은 없어 그냥 연극을 좋아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꾸 가보라고 그랬어 이 바카사탕 오디션이 괜찮을 것 같다고 경험삼아 가봐 그래서 정말 등 떠다 밀다시피 해서 저는 그 오디션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창동 감독님을 만나게 되고 네네. 영화를 시작하게 됐죠